국민의힘 공천이 그럼 제대로 돌아가 제대로 돌아가긴요.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들 참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폭발을 한 거지. 한동훈 라인인가요? 아니면 뭐 윤석열 라인만 그렇게 아 저기 뭐냐 공심위원장하고 오세훈 시장 그 사무국장이 네. 공천원금 받아도 구속됐다 왔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네. 그 비서실장을 시켰었어요. 네. 그 비서실장하고 공관위원장하고 고려대학교 동기동창이래요. 아... 그래가지고 계속 미룬 거야. 단독 공천 줄라 그러다가 슬그머니 우리 빼고 네. 그 이상한 사람들 붙여서 네. 경선을 붙인 거예요.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? 그냥 현경병이 그냥 주려고 마음 먹은 거지. 당협위원장도 했었는데 현경병이 여론에서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? 그런 꼼수를 부린 거야. 꼼수죠. 이거는 꼼수. 아니 근데 진짜 장일 위원장하고 어떤 관계이신가요? 전 집사람이에요. 아이고, 제가 어떡해요.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. 이게 진짜 남편이 아니라 진짜 저한테는 그렇게 하라고도 못해요. 매일 어떻게 예?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너무 억울하죠. 경선이라도 붙였으면 우린 이렇게 억울하지 않아요. 그리고 지금 당에 막 그 제보, 고소, 고발해서 당에 네. 엄청나게 지금 저기 올라와 있어요. 여기도 보면 알지만 네. 지역에서 아까는 전화가 왔더라고요. 네. 근데 녹음이 자동 녹음돼서 봤더니 네. 그 사람이 대선 때도 현경병이가 대선 때도 돈을 그렇게 긁었대요. 돈을요? 그, 예, 긁어서 대선 자금을 썼대요. 대선 운동을 하면서.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. 아, 그 사람이 대선 자금을 긁어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될 때. 그렇죠. 그거를 그것도 있어요. 여기에, 거예요? 예. 녹음된 것도 있어요. 아. 그랬고, 그러고 나서 이제 경선 공천 자금을 그렇게 받았죠. 네네. 지난 지자체에. 네네. 그래가지고, 공천, 돈 받은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고 지금 당선된 사람들을 준 거야.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걸 돌려막게 한 거예요. 아... 그랬는데 저는 홀랑 빠져나오고 사무국장만 구속이 된 거야. 어떻게 이게 공천 주면서 위원장이 모르는 사무국장이 돈을 받아먹을 수 있어요. 아... 그 돈 받아서 돌려막게 했는데 그걸 당협위원장이 현경경이야 모르고서 그거를 돈을 받았겠어요? 그래 놓고서는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1억 빌려서 쓴 사람도 또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3천만을 갚는 바람에 그때 당시도 구속이 되려는데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것도 다 공천 이번에 준 사람들한테 2천에서 5천만 원 기사 보니까 네. 기사 보면 노원 간만 쳐도 쫙 나와요. 노원 간만 쳐도 현경병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나와요. 사무국장이 네. 그 사무국장 하면서 벌써 두 번째 공천원금 때문에 구속됐었어요. 그런 사람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엮인 거죠. 같이 계속 그런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쓰고 있어요. 그러면서 돈을 걷어서 쓰고 있고. 아, 저도 노원에 사는데 어쨌든 노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국민의힘당의 그런 그렇죠. 예비 후보는 그냥 빼놓고 그렇죠. 돈을 이렇게 선거 예. 자금을 모았던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. 어떻게... 현경병이 그냥 노원 값 쳐보세요. 노원 값만 쳐도 현경병 치면 네. 그 제목이 쫙 나와요. 제 저기 돈 받아먹은 거. 그리고 안성 골프장 있잖아요. 네네. 안성 골프장으로 배지 달고 있을 때 그 뇌물 받아가지고 저 중간에 2년인가 만에 배지를 띄었잖아요. 네네.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을 공천하려고 우리 같은 사람을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. 이거는 지금 죽는 짓을 한 거지. 뭐 깨끗한 척하면서 지금 뭐 한동훈이나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 막 공관위원장하고 오세훈이하고 동기동창이라는 거. 그래서 오세훈이가 계속 이 사람을 미는 바람에 공관위원장 이런 짓을 한 거예요. 아니 근데 서울시장이 왜 여기서 그 공천을 밀고 그러는 게 지 비서실장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비서실장 그렇죠. 했다고 그렇죠. 비서실장 했다고 자기 사람 하나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. 절대로 이거는 공정에서도 안 되고 네. 이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짓을 공관위원회에서 지금 한 거예요. 아... 예,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 그럼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한동훈과 어쨌든 한동훈 윤석열의 그 오른팔이잖아요. 그렇죠. 윤석열...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네. 지금은 했어요. 이게 네. 이제 지난번에 김연아 알죠? 네네. 일산에 김연아 네. 견뎠는데 그 사람은 저거 뭐야 법적으로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네. 없는데도 지금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보류시켰잖아요. 네. 뭐 보류시킨 게 아니라 하여튼 아예 자른 거나 마찬가지죠. 네. 공관위에서는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. 네. 공천까지 줬단 말이에요. 네. 지금 우리는 여기 경선하는 과정이지만 네. 지금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. 네. 이거 한동훈 위원장님이 아신다면 네. 이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일이에요. 아..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. 아니, 어쨌든 저도 그 걱정이 돼가지고 예, 예. 건강 어떻게 예, 지금 생명에는... 성애비 지금 몇 군데 병원 막 했는데 지금 의료 사태 때문에
지금 뭐 입원할 응급실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해병원에 강남 여기 성진병원 있잖아요. 그런데 다 없어요. 다 없어요. 지금 의사가 없어요? 없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성해병원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서 그리 갔어요. 아, 그래서 지금 착. 네. 지난번에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. 황교안 네네. 대표 때. 네. 그때는 노원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당협위원장들을 다 잘랐잖아요. 네네. 그때도 또 우리가 당한 거야. 응? 어디서 뜻도 보지도 못한 응? 이동섭이 거기 바른미래당 그 안철수 하던 당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던져 우리 잘라버렸잖아요. 이유도 없이 경선도 안 시키고 그때도 얼마나 억울해. 그래 그때는 진짜 당에 저기 가서 1인 시위 했는데 뭐 단식투쟁 했는데도 소용없어요. 얼마나 없습니까?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 온 건데 어떤 그런 비양을 하냐고요. 아,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. 저 경찰하고 저기 계신 분이 제가 아까 주변에 돌아보는데 아 쇼한 거라고 불을 붙였으면 불을 붙였으면 바로 붙이지 촬영하고 막 그랬다고 막 경찰한테 촬영은 제가 한 거예요. 왜 말릴 수가 없는 거야. 왜 가까이 가면은 불 붙일 사람이니까 저는 일단은 그 찍은 거죠. 경찰이랑 와서 했던 거 영상 다 찍었어요.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을 언론에 나오지가 않아요. 말을 못 하겠더라고. 네. 언론에는 나왔어요. 아, 제가 물론 그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요 지지하지 않아야 돼요.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오마이뉴스 같은 제가 그래서 제대로 터트려 드릴게요. 이거는 터트려야 돼요. 이거는. 아니 이게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잖아요. 이게 뭐 어쨌든 어디서 비아냥을 거려요. 저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나이타를 들고 있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가까이 가요. 그러니까요. 가서 가면 그냥 붙일 판인데. 네. 건강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감사합니다. 문사방에 이거는 정의는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. 네네. 이렇게 고생한 사람을 갖다가 당에서도 다 알아요. 고생한 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유도 없이 자르는 거는 말도 안 되고.